뛰어 달려가는데! 마치 긴 잠에 빠졌던 것 같아 칸막이 뒤에서 정원을 감상하는 것처럼. 드디어 다시 태양을 보는구나.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네. 그런데 넌 변한 게 없구나, 플레미, 나의 친구. 너는 나를 찾아냈고 길고 어두웠던 꿈을 걷어가 주었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타오르게 하여 불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었어. 20세기 말에 온 걸 환영해, 울루. 여긴 흥미로운 곳이야. 새로운 것도 많고. 우리 함께 천천히 알아가보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울루르 대회에 온 걸 환영해요! 나의 사랑스럽고 용감한 친구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울루르 스타디움의 문은 신비한 마도학 술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과정은 수원이라기보다 제사에 더 가깝다. 물론 불씨, 아니 울루 역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윤회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불토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건 스파토데아 씨에게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융합 반응과 관련된 걸까? 다른 윤회자와 달리 그녀는 아직 어리지만 현생의 기억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그녀가 가진 두 개의 빛은 원래 동일한 것으로 변한 적이 없는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에즈라! 네! 저 여기 있어요. 무슨 일 있나요? 스파토데아 씨?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기록하는데 너무 빠져 있었네요. 얼른 정리해서 라플라스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전투와 포자의 흔적을 깨끗이 정리한 뒤에 떠날게요.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곳의 환경을 바꿔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참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괴짜 같은 이라고 왜 떠나려는 거예요? 제가 떠나길 기다린 거 아니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당신과 함께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갈증을 느끼다가도 못할 게 없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환각에 빠졌는데 곧 사라져버렸죠. 마지막엔 당신이 본 것처럼 정신을 잃었고요. 아무래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난 팀 닥터가 필요해요. 하지만 인간은 울루르 스타디움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모두가 아는... 거참, 말 맞네. 이건 한 번도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울루르 스타디움이에요. 그러니 그냥 얌전히 눈앞의 기회를 잡아요. 우와, 여기가 바로 울루르 스타디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 좋아.
편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 느낌은 없는데. 여기가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력 넘치는 곳이죠. 그런데 몸에서 특별한 반응이 느껴지진 않아요. 네가 인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야, 기다려! 조심하세요. 그렇게 빨리 뛰면 안 돼요. 데저트 플랜넷이 그러다 넘어져요. 안 넘어져! 안 넘어져! 몸이 가쁘네. 테이크라도 생일 케이크를 먹은 것보다 더 기운이 넘쳐. 넘어지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마도학자의 정상적인 반응이야. 울루영? 아, 죄송합니다. 울루영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 꼬마야. 하지만 울루씨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구나.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 대회에서 가장 신성한 불씨에게도. 응? 내가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마음껏 달린 건 정말 오랜만이야! 울루! 저기 잔디는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엔 없었잖아! 그리고 저기 의자도! 모든 건 변하기 마련이야, 플래미. 네가 떠난 뒤의 긴 세월 동안 울루르 대회는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었어. 알아서 잔디가 자라고 저절로 의자가 놓여졌지. 이건 다 인간이 한 게 아니야. 인간이 두려운 건 새로운 경기 종목과 규칙, 정부와 공식 기관의 관리였지. 그게 울루르 대회의 진짜 변화였어. 그랬구나. 어쩐지 내 기억엔 빙상 빨리걷기 경기가 없었거든. 초석 점술이랑 신철인 13점 경기도. 빙상 빨리걷기는 호주의 전통 스포츠 종목이 아니에요. 북유럽에서 온 건데 대부분 추운 나라에서 유행한 거예요. 맞아. 빙상 빨리걷기는 1926년에 도입되었어. 내 기억엔 성 파블로프 재단이 제안했던 것 같아. 그 종목으로 대회의 세계화와 포용성을 보여주겠다면서.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그게 불성 레이싱을 대체하게 됐지. 그런 거였군요.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20세기 초에 성 파블로프 재단이 울루르 대회를 이어받은 후 난이도와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종목을 폐지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울루르 대회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각 종목의 참가 선수도 해마다 줄었죠. 그 사람들, 아니 그 멍청한 자식들, 마도학자 대회의 의의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잖아. 세상에, 불성 레이싱에서 제 발을 태워먹는 마도학자가 어디 있어요? 다들 알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믿는 한 그 불꽃도 우릴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 불꽃이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울루가 불같은 그 성질머리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폐지되는 걸 그냥 두고 보다니. 불같은 성질머리?
성질머리가 엄청나거든요. 울루의 몸처럼 활활 타올라요. 모든 건 변하기 마련이라니까, 플레미. 난 벌써 1000년 넘게 살았어. 너처럼 어렸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너희의 할머니도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야 할걸? 할머니? 할머니가 됐다고 제일 좋아하는 종목도 그냥 막 뺏기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이제 내가 돌아왔어. 울루루 대회가 마두학 제품으로 돌아올 때라고. 우리가 마두학자만의 경기 종목을 다시 만들자. 불속 레이싱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울루가 불더미로 만들 수 있어. 성 파블로프 재단에서 동의할까? 별로 말이 통할 것 같지 않던데. 재단의 손에서 대회를 넘겨받는 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라플라스 연구센터를 통해 대회 주관을 신청하면... 스파투데아의 정체까지 더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서류 작업이... 저기... 저기요? 신성한 울루루 스타디움에서 그런 업무 얘기는 금지예요. 계단 몇 개 올랐다고 헉헉거리는 비리비리한 엘리트 사무직원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불속 레이싱 테스트를 도와줄 훌륭한 스포츠 영웅이라고요.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귀엽거나 이상한 성격의 마도학자여야 해요. 그래야 이 종목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훌륭한 생각이야. 다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인적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내 연락처엔 고객이랑 고객, 고객. 그리고 나한테 바람 맞은 고객밖에 없는데 어디서 그 많은 사람을 찾지? 재미있네. 내가 마침 그 조건에 딱 맞는 이들을 꽤 알고 있거든. 지금도 여기 있고. 네? 왜 난 안 보이죠? 여행 가방은 왜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짐 정리하려고요? 나와서 신선한 공기 좀 맡아보고 싶은 사람? 감동적인 그린그라스의 내음이구나. 뭔가 그을린 듯 스모키한 향까지. 분명 도그만 당근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그리고 건장한 황실 호위병들까지. 분명 위대한 달리 아라비안을 맞이하러 온 거겠지. 황실 호위병? 저게 뭐라는 거야? 아, 잠깐! 저쪽에 뾰족뾰족 가시가 달린 녀석들을 말하는 건가? 저건 가시도마뱀이야. 뜨거운 땅에서 나고 자라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어.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오래 잠들어 있다 보니 주인 얼굴도 까먹었나 봐. 여러 말 필요 없어.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주자. 오, 훌륭해요! 또다시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를 스파토데아 씨에게 바칩니다. 데저트 플라네 씨에게도 바칩니다. 자자! 나는 불꽃이 두렵지 않고 불속을 걷겠다는 사람은 여기 와서 신청!